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분주하게 고강동을 유랑하는 차 씨.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골칫거리라고 합니다. 길바닥에 지금 우유는 왜 뿌립니까? 또 다른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인근의 자동차 정비소.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닌데 그 공간을 그 유모차 끌고 들어오시길래 가셔라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욕을 막 하시길래 저희도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죠. 여기 오지 마시고 가셔라 했더니 다음 날 출근을 해보니까 그 나무 조각들이 막 사방에 널려 있길래 바닥에. 네. 또 바닥에다 막 나무들을 부시고 또 여기도 던졌다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무엇보다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건 차 씨가 모아두는 쓰레기들. 한여름에는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그냥 온 동네 다 쓰레기장이에요. 우리 집도 아닌데 여기다 놓고 저 너무 집다 놓고 다 놔요.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 쓰레기 주셨다가. 그러니까 쓰레기를 뭐 해서 저기 그걸 파는 것도 아니고 박스를 주셨다 여기서 갖다가 저기다가 떠버리고 저기서 갖다가 온 동네 다 쓸어버리고. 게다가 그녀는 주워온 쓰레기가 보물이라도 되는 양 동네 곳곳에 숨겨두기까지 합니다. 치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모았다가 또 크게 집어놔요. 몇 시간이고 그냥 하루 종일 빙빙빙빙 돌아다닙니다. 여기 지하하고 올라오는 계단 이 건물 뺑 돌아가면서가 다 쓰레기였어요. 저희도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상태가 이러니까 나가지가 않는 거죠.